으뜩 크다. 뭔데? 내 이렇게 큰 거 처음 봤다. 아. Right turn ahead and then right turn.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나 맘입니다. 8시부터 한국 시간 아침 9시 요럴 때 유튜브 접속하셔서 이렇게 큰 거 처음 봤다. 아, 오, 꾸덕크림. 니베아, 이거 독일제 니베아 좋다고 올케가 써보라고. 와, 엄청 크다. 오, 나 이렇게 큰 거 처음 봐. 오, 도대체 이게 몇 그램짜리야? 오, 완전 버터네. 손에 쥐약 발라야지. 나도 꾸덕크림 좋아하는데. 올케이 고마워. 라이트 턴 어헤드 and then right turn.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나 맘입니다. 오늘 조금 일찍 도착해가지고 이제 주차장에서 하늘이 너무 예뻐. 가자 가자. 천천히 가세요. 여기로 가도 되는데. 네. 네. 뭐 봄날이야, 봄날. 좀 있으면 여름 될 것 같아. 회사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햇볕이 정말 따뜻해요, 오늘. 갑시다. 예전에 그 성적표예요. 수, 미, 양가 이런 성적표 있었죠? 또 특이사항에 활동적이고 매사에 모범이 돼. 그때는 나는 어떤 아이였고 지금은 또 어떤 사람인지.
증명서도 뭐 메일 보낸 거 그거 된다니까? 어, 너한테 메일 온 거 있지, 그 집으로. 그 없었을 때 여기서 보내면 되지. 여기서 지금 하나 보내. 회사에서 그냥.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빨리 가는 걸로 보내면 되잖아. 그 다음날 바로. 바로 한 번에 갈 바로 여기 생기니까.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가는 거다가. 일단 은행에 전화 문자 보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나 보네. 지금 가면은 받을 수 있나요? 그래도 일을 빨리 잘하네. 도와준 사람 없으니까 막 혼자 막. 오늘은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었더니 정신이 띵해요. 잠깐 5분이라도 좀 걷고 들어가려고요.
여기 이렇게 건물 주위로 돌기가 괜찮아요. 아래까지 주차장까지 안 내려가도 되고 이렇게 두세 바퀴 큰 건물 겉으로 이렇게 돌면은 그래도 운동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바람도 한 번씩 쐬고. 아, 오늘 아침서부터 의자에서 안 일어나고 계속 있었더니 너무 어지러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여기 시간으로는 6시부터 서영 씨 잘 가요. 한 바퀴 돌고 가려고. 어지러워. 네. 내일 봬요. 네. 저는 여기 시간 6시부터 7시까지 방송하고 있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여기 6시니까 아마 8시. 또 이제 3월달부터는 아마 썸머타임이라 조금 바뀔 텐데 지금은 8시부터 한국 시간 아침 9시 요럴 때 유튜브 접속하셔서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생방송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테스팅 하나. 하나 둘 둘. 알았어, 엄마? 아직이야? 아직이야? 어휴. 아빠 그럼 거짓말한 거야? 아유, 미안. 어휴, 미안. 에코 미안. 어휴. 에코 미안. 어휴. 어휴, 아빠가 늑대 손님이 됐네. 어휴, 미안. 그래, 엄마 계속 와. 엄마 기다려야 돼. 엄마! 거기서 기다려? 엄마 거기서 온다고? 엄마 오네. 아유, 엄마 기다려. 엄마 안 온다고. 아유. 엄마 거짓 모아. 그렇지.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아빠가 늦게 오고 엄마가 빨리 오는데. 아유. 엄마. 벌써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아유, 에코 정말. 에코 엄마다, 엄마.